혁신도시 이전 금융기관들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아직 후보자일 뿐인데 내정된 것처럼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현재 사장 선임 절차는 후보 5명으로 압축만 했고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1명으로 결정됩니다. 아직은 후보자일 뿐인데 내정자로 거론된 것입니다. 내정설이 맞다면 선임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열흘 가까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선임 절차 진행 중에 회사 임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사실상 내정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식사도 하고 벌써부터 인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예탁결재원도 형식만 공모고 대선 캠프 출신의 부적격자가 내정자로 정해졌다며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도시 이전 기간 수장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경영성이든지 전문성이든지 그 지역을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사장이 되는 지방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들이 아닌가. 공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후보 검증은 말뿐이고 짜고 치는 사장 선임 절차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